이 지금 밑에 자손 근데 아직 장저 군대 안 갔죠? 네. 갔다 오겠는데? 네, 원래 갈것 같아요. 지원한다더라고요. 지원하는데 네. 다시 올것 같은데? 그래요? 예. 네. 멘탈 관리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갔다가 그러면 적응 못하고 오나요? 네? 예? 네? 그 빠꾸 먹으면 굉장히 골치 아파요. 우리 신동 아들 중에서 갔는데, 삼촌.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격리를 시킨 거야. 격리를 시킨다고 격리를 그 안에서 시켰는데, 일주일 동안 애를 감금을 해놨는지 어쨌는지 애가 미쳐버린 거야.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무슨 막 이런 기운이 와가지고 때려주기도 지금 군대 안 가려고 딴 데로 빼려고 난리가 나거든. 근데 이 자손이 멘탈이 저기 좀이좀 저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온다. 그 저거 뭐야 잘 저기 해가지고 이곳은 좋은 곳이다 이렇게 용기와 힘을 북돋워서 줘야지 돼. 그러고 나서 오면은 얘는 아마 그쪽으로 간다든지 가야지 되거든요. 얘는 안 그러면 얘 관제 물려요. 관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그쪽으로 안 가면 관제가 물려버려. 그럼 군대를 가야 어어 어. 군대를 반드시 보내서 거기에서 좋은 환경으로 좋은 느낌과 이런 것들을 기운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라에 충신을 되고자 했는 자손으로 태어났어. 사주팔자가. 그랬으니까 높이 되는 자손이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받쳐주다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좀, 이, 좀 그래요. 그랬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셔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기도 해요. 이제 갔다 온다. 이동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동수가 있어가지고 가서 괜찮으면 괜찮은데 이동수가 다시 보인단 말이야. 이동을 해서. 그러면 이제 집에 올 확률이 있거든. 그 옛날하고 틀리더라고, 군대가. 이 시스템이요. 옛날에는 뭐 우리 나이 때는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이제 뭐 3년 가고 2년 6개월 가고 나도 막 이럴 때 태어났거든요. 거기에는 요새는 틀리더라고,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과심사병이나 뭐 이런 막 노란딱지 이런 거 붙이고 막 이러면 굉장히 힘들잖아. 어? 근데 얘는 직성이 높아가지고 붙을 자손이거든. 상사하고 붙든지 뭐하고 붙든지 팍 해가지고 나와버리는 자손이야.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우리 삼촌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애를 안 키우고 있으니까는 뭐 크게 적이는 없겠지만은 이 지금 여공자손이 굉장히 그저 뭐지? 속을 많이 썩입니다. 많이 속상해요 지금. 아, 자, 지가. 네.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자손이 굉장히 이 중구난방으로 지금 사춘기라 그래야 될까? 사춘기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케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길이나 뭐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얘 환란이 있어라 했습니다. 올해 내년수까지. 그리고 귀한 자손이기 때문에 잘 키우셔야지 돼요. 자칫 잘못하다가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이미 한쪽 날개를 잃은 상태에서 계속 잃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지금 우리 이 공주 집안에 어른들이 지금 살아 계시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누가? 그, 저희 어머니 쪽은 안 계시고, 저쪽에. 집에 같이 있어요? 혹시? 같이, 그 문제 때문에 좀, 이렇게 한 부분도 그랬어요? 있는데, 예. 네.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저하고 그 하고 나서부터는 네. 같이 안 있던데, 가끔 한 번씩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쪽에 이 공주 집안 엄마 쪽으로 굉장히 시끄러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남남이 됐다고 할머니가 그래.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공주가 더 스트레스를 받는 중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그 집안 자체가 시끄러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크고 나면은 이제 대학 가거나 이제 뭐 이제 어디를 가거나 했을 때 얼른 빼내는 게 좋아. 도움이 안 돼. 뭔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우리 대주는 올해 삼재인데요. 삼재치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는데 동지가 지나가기 전에 사고수가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히 다니셔야겠어요. 뒤에서 갖다 박는다든지 내 과실이 아니라도. 술 드세요? 야, 술 먹어요. 얼마나? 그냥 적당히.
소주 한 병 정도. 자주 드시지 말고. 아, 네. 아셨어요? 네. 네. 네? 건강 염려가 됩니다. 맞아요. 네. 아, 예. 그랬으니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하시고 아빠가 기둥이 잘 살아있어야지 우리 공주 잘 케어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굉장히 좀 이거 알려줄까? 아까 그 남자한테 좋은 거 이거 알려줄게. 이거 데려서 먹어. 혼자 있는데 데려서 먹으면 건강하대. 남자한테 좋대. 은주 싱글이잖아. 싱글이면 뭐 그죠? 아 근데 쓸 일이 없는데 뭐 이제 여자 만날 어머머? 생각도 잘 없고 그냥. 어머머? 그 인물에 미쳤나 봐. 어? 누가 개벽을 해도 누가 올라가지고 조상이 뚜둑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어? 배필은 또 있기 마련이고 근데 이 삼촌이 그 재간둥이에요? 재치가 있고 굉장히 센스도 있고 귀엽고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있는데 뭘 쓸 데가 없어 쓸 데가 없기는.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인지 물어봐? 내가 맞춰볼까? 거짓말하고 이러면 안 돼 여기서. 다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전 와이프하고 하도 힘들어서 이제 다시 뭐 재혼하고 이런 생각은 없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자친구 만나고 애인도 만나고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아. 누가 뭐 혼사하라고 그랬나? 웃겨. 우리가 딱 보면 알아. 오늘 다 이야기들 그쪽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